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과위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964번째 시간 2021년 1월 11일 화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윤전석 선생님 전파 증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82세 남자, 당뇨병, 고혈압, 협심증, COPD 환자입니다. 상복부 불쾌감, 변비를 주소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간에 S1 쿼데이트 로브 커졌는데 무슨 질환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바일닥터 크기 증가나 기타 뚜렷한 소견은 없습니다. 이건 레프트 헤파틱 빈의 브랜치고 이 부분이 S1인데 S1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S1 종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S1 종대가 보이고 팽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 도플라의 요 종계 내부에 헬류 신호가 보입니다. 종계는 믹스 에코 덴시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이 IVC인데 IVC 쪽으로 침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종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인데 아, 요 하나 가지고는 참 말하기 어려운데 일단 간 실질은 조금 보면 크로니 리버 디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팬 리버 있고 심한 노조라리티는 없지만 그래도 완전 정상 간으로는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간 포맨의 요철상 간 실질 지방 침윤 종계가 보이고 종계 내부에 헬류 신호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믹스드 에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성 간질환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 환자는 이 크로니 리버 디지죠. 그 다음에 종계는 HCC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간의 당간암도 HCC와 비슷한 소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복부 CT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HCC인지 콜란지오시인지 감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퍼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개인교수 USB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USB를 열어보시면 안에 내용에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영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간장편 한번 선생님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오베스하거나 시로시스 할 때는 환자를 데크피트로 눕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네, 데크피트로 눕히는 이렇게 되면 리버가 어떻게 돼? 리버는 밑으로 처지고 앞쪽으로 다운됩니다. 왜냐하면 리버의 리가멘트가 그 코로나 리가멘트가 있죠. 그게 앞쪽으로 이렇게 리버가 앞쪽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관찰이 용이해집니다. 요렇게 눕혀죠. 요렇게 눕혀가지고 요렇게 프로브를 요렇게 따라가면서 요렇게 이제 서브코사 스캔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로시스가 아주 심한 환자일 경우는 리브의 그 밑에 횡격막 밑병변을 놓치는 수가 있죠. 그럴 때는 프로브를 이렇게 잡지만 이렇게 잡으면 눕힐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가 이렇게 딱 눕힙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눕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딱 눕혀가 프로브를 최대한 눕혀가지고 횡격막 쪽을 스크리닝하고 밑쪽을 스캔을. 자, 보십시오. 이렇게 횡격막이 벗고 바로 립의 도움 직하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좀 더 위에 올라가 보는 경우 보시면 립 위에 올려가 프로브를 립 위에 리케이지 위에서 올려가지고 극단적으로 눕히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화면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스크리닝 이렇게 스크리닝 하게 됩니다. 쭉 최대한 눕히고 각을 줘가지고 화면을 한번 봐주죠. 물론 립에 가려지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프로브를 높여가 위쪽 레벨에서 립을 이렇게 도움 쪽을 스캐닝하기.
이럴 때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죠. 이쪽 동지카 부분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블라이크 스캔의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블라이크 스캔 할 때 우리가 안테리어 어프로치, 안테리어 어프로치는 똑바로 한번 누워보십시오. GB를 따라가지고 안테리어 어프로치 있죠. 여기 GB를 따라가 포탈베니가 요 안테리어 어프로치 위치가 이렇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든지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께 제 사랑스러운 손녀 사진 하나, 손녀 외손녀입니다. 외손녀 사진 하나 보여드릴 동영상을 아이고 외손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조금 이상하게 동영상이 나오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